네, 막혔는데 2부 이어가겠습니다. 급락이 있어도 이어지지는 않고요. 또 급반등이 나오고 시장 변동성은 커진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아마 우리 투자 여러분들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매일매일 밤낮으로 고민하는 분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상승미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유 미 선생님 뭐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얼굴이 제가 늘 보는 중에는 요즘 좀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자 2부 주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국내 증시 또 롤러코스터를 탈 것인가? 바이오와 우선주 랠리 여기에 대해서 투자 조언은 한반도 리스크 증시 변수가 될까? 자, 기본적으로 예. 한 지난주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에 다우가 뭐 1000포인트 넘게 빠지고 네. 뭐 그러다가 어제는 또 우리가 또 코스피가 100포인트가 네.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기 이전에 100포인트 코스피 100포인트는 약간 좀 띵하잖아요. 그렇죠. 7%니까요. 거의 뭐 아, 코스닥이 7%였고 코스피가 4%. 그러니까. 네. 자, 지금 그러고 나서 어제 절반 이상을 되돌리고 지금 이제 널뛰기 장이 좀 온 것 같아요. 네.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냥 고고고였는데 네, 네. 조금 이제는 뭐랄까? 이제 좀 좌우 좀 살피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우리 미소님 시황을 좀 듣고 싶어요. 네. 사실 그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많았죠.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재료가 두 번째 팬데믹이 오는 거 아니냐. 아, 예. 특히 이제 미국의 텍사스 주 같은 경우는 오늘도 확진자 수가 늘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우한에서 최초로 원조 국가죠. 그래서 발생했을 때 사실 베이징의 그 수산시장 그 시장하고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 거기에 불안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재료라고 보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내린 게 아니라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먼저 지금 제가 화면에 준비한 자료를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보면 푸콜 레이시오 가져오셨구나. 네. 네네. 지금 SPX 푸콜 레이시오입니다. 네. 이게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이 지난주인데요. 네. 그러니까 전체 푸콜 레이시오 한번 그래도 우리 한번 기본 개념 한번 듣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옵션 시장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상이 있는데 이제 특정 구간으로 얼마나 내릴 것이냐, 오를 것이냐 배팅을 네.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 과도한 매수세가 그러면 콜 옵션으로 많이 몰려오고요. 매도세가 강하면 이제 풋 옵션으로 몰리죠. 가겠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0.4 라인 정도가 콜이 비대해도 너무 비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면 아 이게 화면이 바뀌었네요. 맨 왼쪽에 2019년 그 2018년 말쯤에 저 0.4 라인에서 한 폭락을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저걸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네. 미선님. 풋콜 레이쇼가 저 갑자기 훅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풋에 대한 배팅이 콜보다도 더 높을 때고 풋 나누기 콜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밑으로 쳐졌을 때는 콜 세력이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콜이 너무 많이 콜 쪽으로 많이 밀려 예. 몰렸을 때 예,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 지난주 초에 이미 이 콜 비중이 뭐 사상 최대를 넘어서 너무 과대했었거든요. 옛날 개그 프로 대사대로 높아도 낮아도 너무 낮네. 예. 콜 레이쇼가. 예. 그러면서 예.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1800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풋이 좀 올라왔는데 오늘 새벽은 또 콜 비중이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예. 해소되기보다는. 예. 그래서 미국 시장만 보면 일단 많이 올랐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자꾸 이제 착시 현상이 있는 게 미국만 오르지 한국은 오르지 않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다면 한국은 미국 증시에 비해 얼마나 올랐는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세 가지 지수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맨 아래 파란색은 S&P 500 지수고요. 가운데 아니 맨 아래 선이 S&P 500 지수 가운데 파란 선이 EWI라고 한국물 뉴욕 시장에 풀려 있는 한국물 ETF입니다. 아하. 네, 맨 위에 빨간색은 나스닥 지수입니다. 예. 이게 지난 3개월간의 지수 상승률을 비교한 그림인데요. 3월 23일이 저점이니까 저점 직전부터 이 3개 지수가 어떻게 오는지 보면 나스닥은 31% 올랐고 EWI 즉 한국의 코스피라고 보시면 뭐 틀리지 않죠. 보면 되겠죠. 예, 코스피는 뉴욕에서 거래되고 있는 예, 네. 28% 올랐습니다. 나스닥보다 좀 예. 적고 S&P 500이 20% 상승할 때 코스피는 무려 28% 나스닥과 네. 비교해서 예. 적은 상승률이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코스닥만 보더라도 100%가 넘게 올랐거든요. 코스닥은 넘버원이고 세계. 예. 예. 그런 걸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올랐다.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리면 다시 성질이 변화하는 그런 쪽에서 결국 시장의 반등이 올 구간이 됐는데 그때 누군가 와서 뺨을 때려줬을 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난주 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주 내내 재방송은 현금 비중을 높이자 높이자 글쎄 그러신 네. 것더라고. 그런 네. 이유도 뭐 제 수정 구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과도하다. 특히 미국은 이미 뭐 로빈후드를 이용해서 미국의 1달러 이하 주식의 80% 이상 거의 모든 1달러 이하의 그 일종의 패니 주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전 주식, 예. 동전주. 그런 것들이 70% 이상 급등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마치 예. 이따가 이제 뒤에서 질문하실 마치 한국의 우선주 랠리와 비슷한 그런 이제 비교 대상이죠.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 그런 상황에서 제2판데믹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이 확진자 코로나 코비드19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불안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예. 우리 개인 우리 국내만 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아주 뭐 주도하는 장인 것은 일부에서도 살폈지만 예. 우리나라만의 문제고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예. 이쯤 와가지고 말이에요. 좀 아닌 말로. 창피하게 내지는 좀 속으로 쪽팔리게 예. 이제 와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1800, 1900, 2000에서 계속 팔던 개인 기관이 예. 2200쯤 와갖고 그러면 개인들 보고 좀 매물 줍쇼 한 끼 줍쇼 하면서 그것 좀 나도 받아서 좀 이 랠리 동참할게요. 이 시나리오가 가능합니까 그러면? 사실 이제 그 혹시 사장님 카지노 가보셨습니까? 카지노 진짜 카지노는 못 가보고 우리 그냥 보드카페에서 그냥 지인들하고 예. 그냥. 근데 이제 카지노 가면 한번 우연히 따서 나오지 않느냐 무조건 카지노한테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죠. 예. 왜냐하면 왜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카지노에서 절대 카지노를 대항해서 이길 수 없는 이유는 카지노가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카지노가 돈이 많기 예.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에 카지노보다 돈이 많은 워런 버핏 같은 분이 카지노에 갔다. 계속 더블 배팅하면 카지노 집니다. 돈이 많기 때문이죠. 즉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씀 드리냐면 증시에서도 누가 돈이 많느냐 싸움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기관이 최근에 보면 돈이 별로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관이 돈이 많다 그러면 기관의 자기 자본은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기관이 일으킬 수 있는 레버리지도 금융당국이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기관의 돈이다 그러면 펀드 유입 자금이 기관의 돈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 1, 2년간 기관, 물론 이제 사모펀드이긴 하지만 라임이다 등등이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그다음에 맷자닌 펀드도 그렇고 네. 개인 네.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많이 끼쳤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금리까지 부동산 시장 규제까지 들어오고 삼성전자 현재 주가에서 배당 수익률 보면 약 3.3% 정도 되거든요. 예. 그냥 은행에다 1% 예금 놓을 바에야 내가 직접 삼성전자 우선주 같은 거 사서 그냥 가지고 있어도 배당 수익률이 금리를 3배 정도 높게 나오고 그리고 기관에 당해서 뭐 기관을 믿을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내가 사면 된다. 라는 그런 힘까지 가세돼서 기관보다 돈이 많아진 거죠. 네. 그래서 그 상황이 개인이 어떻게 보면 뭐 이기게 됐다는 상황일 거고요. 근데 기관이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창피한 걸 떠나서 기관도 수익을 내야 또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수익은 내는 건 꽝 잡는 건 또 매라고. 매죠.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체면을 따질 이유도 없고요. 일단 올라타서 비중, BM 벤치마킹을 통해서 올라타서 수익률 관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하기야. 그 뭐 창피하고 뭐가 어디 있습니까? 예. 돈 앞에서. 이게 야, 이거 결국 가는구나 싶은 상황이고 뭐 다음을 돈 들어오면 기관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제 외국인이 궁금하긴 한데 네. 자 그걸 떠나서 당장 궁금한 게 우리 뭐 바이오주는 그렇다 치고 네. 이 우선주가 요새 또 이제 후끈한데 과거에는 늘 그랬어요. 이거 움직이면 끝물이라 그랬거든. 예, 예, 이번에는 끝물 아닐까요? 그러면 자 우선주 랠리의 배경은요. 뭐 다 뭐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갑자기 왜 뛰냐고. 사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제 한국의 네. 코스피 코스닥 상황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미 말씀하셨지만 코스피는 4%, 그다음에 코스닥은 7% 폭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눈이 계속 가는데 정신 없더만. 예. 그런데
사실 한국에는 별다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예. 일단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다. 어제 장중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 선물을 매수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쏟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외국인들이. 예. 공매도가 없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돈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매도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으로 증시가 빠지니까 이제 국내 신용 투자자들이 겁을 먹은 거죠. 지금 한국의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거래소 신용 금액 비중은 약 5.8조 원. 그 다음에 코스닥의 신용 비중 더 높습니다. 6.3조 원에서 합해서 약 12조 원입니다. 그래요. 예. 12조 원인데 이게 지난 2년 내 최고 수준이고 예. 특히 코스닥의 신용 비용은 지난 3개월 동안 한 번도 줄지 않았습니다. 그냥 늘어났거든요. 만약에 공매도가 있었다면은 제 그냥 감으로는 100포인트가 아니고 300포인트도 예. 가능했을 것 같아요. 예. 납폭이. 예. 그런데 예. 어제 외국인들이 그 끝물에 보면 프로그램 매도로 물량을 쏟아내게 했지만 고유 계정에서는 많이 잡아내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투매를 유도하고 자신들은 좀 싸게 가져가고 그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공포감이 극대화되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미국이 1800포인트 빠졌고 그 당시 선물시장이 다우지 선물이 월요일날 약 800포인트 가까이 하락했고 그러면서 이 신용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겁이 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신용물자들이 손절매하면서 장이 많이 빠졌다. 그 얘기는 곧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종목으로 몰아갔을 가능성이 높았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지난주 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대규모 순매수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소부장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예. 그 주식을 그냥 놔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예. 일단 수익 실현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갔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기관 아무리 개인들이 수익률 좋다 해도 소부장 펀드가 약 2주 정도 주가가 힘이 없었습니다. 예, 예.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몰려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바이오. 그다음에 우선주는 일부 세력들이 올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주가 그런데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얼핏 지금 뭐야 힌트를 주셨지만 대충 들고서 배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데요?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제가 저희까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나마 우선주에서 배당률이 삼성전자 정도 빼고는 정도. 일반적인 우선주의 배당은 뭐 거의 있으나 없으나 하는 수준. 아까 미국에서의 그 동전주 줍주. 예. 예? 1달러도 안 되는 거. 예. 그거 뭐 한 50센트 하는 거. 그 가만히 그거는 우습게 5불 가버리면 10배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 아니 솔직히 지금 뭐 보고 잡는 거 아니고 싼 맛에 잡은 거 아니에요. 네, 네. 싼 맛에 잡았다가 이번에 다들 대박 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포트노이 까불락거리는 것도 지가 뭐 앞서 저 최양호 박사님은 재무제표도 뭐 제대로 있겠나 하는 선수인데 자 뭐 살다 보면 그렇게 한번 대박도 날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아니, 코로나 때문에 예. 세상이 전부 꿀꿀한데 이런 거라도 한번 있어주니까 또 사람이 살 맛은 납니다. 꼭 뭐 미스터 트럼만 보고 살겠습니까만 그런데 예. 예.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지금 이제 미소님이 이런 식의 줍줍장이 어느 정도까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이 줍줍장이라고 하니까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작두를 탈 수 있으면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작두가 아직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달도 차면 기울지 않습니까? 달도 차면 기울죠. 근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황당한 게 미국에 보면 이미 그러니까 렌터카 헐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3주 전에 파산을 했는데 이 주식조차도 랠리를 했어요. 근데 어제 오늘 새벽에는 20% 폭락했는데 그 이유가 그 주주 전액 감자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조차도 20%밖에 안 빠졌어요. 그래도? 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유동성에 의한 비이성적인 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3월 달에 일종의 경험 효과죠. 그렇게 빠져서 결국 올라왔다. 글쎄. 뭐 2008년에도 그랬고 예. 우리는 뭐 옛날 97년 IMF 때도 그랬고 많이 빠져서 잡으면 예. 된다. 그런데 사실 막상 빠지 못 잡는데 어. 가까운 시기에는 나 이제 더 이상 fear of missing 안 할래. FOMO 안 할래. 따라 붙을래 하고 갈 수 있는 게 뭐냐? 싼 주식이죠. 싼 주식이죠. 예. 덜 겁나지. 예. 많이, 예, 예. 그러면 우선주는 그렇다 치고 예. 바이오 오늘 좀 말하다 보니까 미소님 보니까 또 내가 또 이거
흥분을 하네. 소나기나 다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소나기나 다 가는 거. 바이오 중에도 갈 만한 놈이라서 가는 건가 하고 아무 근거 없이 가는 놈도 나와요 또. 이제 오늘 잠시 후에 소장님께서 질문하실려면 이제 코로나 상황인데 사실 이 결국은 바이오가 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백신. 어제는 또 뭐 모더나사가 뭐 이스라엘의 백신 물질을 판다 만다. 모더나가? 그랬고, 예. 근데 모더나도 웃긴 게 그 백신 물질 그 데이터는 없고 설명만 했고 바로 증자 공시하고. 네. 그다음에 모더나의 그 주요 주주로 그 CDC 관계자가 1천만 달러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하면서도 그냥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과거를 볼 때 이런 전염병이나 핵심 이제 치사율이 지금 치사율이 높지도 않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치사율이 높은 질병의 경우는 치료제가 나오는 게 그 회사의 주가를 어마어마하게 올리는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올렸어도 지금 상황만큼 주가를 올렸는지는 사실 한번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거든요. 실제로 모든 것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사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주식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더 붙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장세는 언제 꺾일지 몰라야 되고 모르고 또 항상 버블이라는 것은 지나봐야 터진 다음에 저게 버블이다 아니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보다 들어 버블인지 아닌지 이게 지금 비이성적인 과일이라고 내가 주장할 수 있고 내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결국 지나봐야 알거든요. 네. 근데 지나봐야 안다, 뭐 꼭 지나봐야 안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금까지 과거의 경험상 너무 부풀었으면 항상 터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었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는 조심스럽게 스스로 내려올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예, 밤사이 시황에서 그렇게 어제 낮에 또 우리가 투자자들이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게 계속해서 미국 뉴욕 증시 지수선물이 이러다가 이거 오늘도 1000포인트 나오나 다우가 마이너스 10불 정도의 흐름이었는데 이게 지금 하락 급락 출발했다가 이게 플러스로 끝날 정도로 그중에는 연준도 컸어요. 또 이제 그 계속해서 미리 예고하고 다 에드벌룬 띄웠던 것 중에 회사채 제대로 한번 해줄게. 근데 얼추 6천억 달러입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걸 읽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 6천억 달러가 무슨 뭐 지수 형식으로 해서 회사채 매입을 한다. 어쨌거나 뭐 회사채 매입식으로 기업에 돈이 들어가면 지금 시대에 그 기업 입장에서 그 돈 갖고 뭔 투자를 하겠습니까? 설비를 깔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또 주식하겠어. 네. 예. 6천억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거든. 그렇죠. 한국이 1.6조 달러고 베트남의 GDP가 4천억 달러 수준이니까요. 그리고 저도 미소님의 그걸 갖다가 시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잘 오다가 기본적으로 장을 너무 오래 보시고 장에 너무 오래 몸담으셨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덜컥 겁이 나고 버블에 대한 우려 이러다가 시장은 언제든지 무너졌다 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어떤 그걸 많이 그거 하셨고 그런 그 와중에도 장은 드달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엄한 소리도 듣고 마음고생도 하셨는데 자 그렇네. 제 생각은 저 아시잖아. 대한민국에서 극강곰이라고. 극강구조한 곰인데 저 이제 뱉기 들라고. 만약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최근에 생겼던 요 갭. 기술적 분석에서 말하는 아일랜드 갭. 아일랜드 리버설. 그렇게 지금 어제 그저께 생겼던 그 갭을 갖다가 이번 주 중에 다시 채우고 더 올라가면은 저 완전히 뱉기 들라고. 그리 버버리고 뭐고 가냐? 안 끝났다. 이거는 무조건 돈으로 간다. 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북한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제 북한 때문에 우리가 빠졌다. 저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는 그 원래 싸움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을 하려면. 예. 왜냐하면 현대전이라는 게 아무리 뭐 핵무기가 있고 대형 핵심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 전쟁은 지금까지를 보더라도 핵무기를 쓸 수는 없고요. 왜? 그건 공멸이기 때문에 결국 국제전 정상으로 가는데 그러려면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요. 북한 이 친구들은 돈이 없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북한도 뭐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코로나를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들 마스크 쓰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중국하고 접경 지역에서 분명히 들어왔을 테고 그런 면에서 경제가 안 좋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일본이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적을 만들어내는 거.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혐한을 하듯이 북한도 이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를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남한 문제,
뭐 미국 문제로 돌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보고요. 아니 근데 걔들이 말하는 너가 이미 늦었어 뭐 이제 잘못했다 해도 늦었어 우리가 뭘 잘못했죠? 걔들이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아세요? 원래 그 네. 인생 살기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문제는 남한테 핑계대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 그래서 뭐 우리가 뭘 어쨌길래 우리 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단점 뿌린가? 그건 제가 이따 나가서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라인이 있으시구나. 네. 아, 그리고 왜 지존이 바뀌셨나? 저쪽에 윗동네? 그러니까 그건 사실 신기하죠. 많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남매라도 하더라도 글쎄. 권력은 나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속성상. 그런데 김여정이라는 분이 나와서 갑자기 이렇게 크게 화를 내는 걸 봐서는 혹시 이 김정은 이분이 몸이 안 좋은 것은 아닌가? 뭐 중2병 걸렸나? 코로나로 헤매나? 이런 그냥 글쎄. 이런 생각도 해볼만 하거든요. 저 오빠가 최고라고 하는데 왜 자꾸 밑에서 동생이 그렇죠. 욕하고 있는지. 네. 그래요. 이제 대충 좀 조금 더 시장에 집중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면은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이번에 2200 머리 맞대고 나서 네. 우리 국내는 이렇게 되고 네. 자 지금 다우 같은 경우에 뭡니까 이제 어제는 참 2만 5천도 무너질 것 같더니 그걸 나스닥은 만 올라갔었잖아요 예. 응? 최근 본 거 요거 금방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는 좀 흔히 말하는 등락이 조금 이렇게 그것도 큰 폭의 등락이 좀 이어지는 장으로 갈 것으로 보시는지 일단 시장이 원하는 재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원하는 예, 재료 오늘 보면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개별 회사채를 매입하겠다고 해서 올라갔다라고 저도 분석을 했지만 사실 그건 사실 쓴 말이 없어서 가져왔을 뿐이고 이미 그 전에 다 올랐어요. 그 전에 이미 다 올랐어요. 예. 맞아요. 그 다우지수가 어제 10시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을 그때 시장 밤에. 500포인트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밤에 시작할 때 예. 마이너스 750포인트까지 갔다가 다우가 예. 새벽 12시 근처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페드의 그 발표 전에 이미 거의 다 플러스 글쎄요. 거의 왔었어요. 예. 맞아. 그리고 제가 전일 제 방송에서 아니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제 글로 말씀드렸는데 야 이상하다 다우 선물이 오후 2시에 800포인트까지 하락했는데 달러와 인덱스가 마이너스다 달러가 네. 그러면 달러와 인덱스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오늘 밤에 미국장이 플러스 올 가능성이 여지가 있으니 지켜보자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달러와 인덱스가 더 빠졌습니다 달러가 더 약세로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일부 세력들은 이미 페드의 이런 재료를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달러와 인덱스 오늘 주중 마이너스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렇다는 얘기는 장이 뭐 급격하게 다시 V턴하기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기, 이 중간 바닥 따지기를 하면서 올라갈 분위기를 잡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이 미국의 오션만길이잖아요. 그래요.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버블이다라고 하긴 그렇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만 이미 10% 빠져버렸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이미 조정을 완벽하게 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래요. 이게 꼭 옵션 만기일이 우리 좀 아쉬운 것들은 저도 그쪽을 갖다가 심층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속 시원하게 설명해 줄 정도의 내공이 못 되지만 그쪽에 밝은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네.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데 꼭 그거 당일날도 당일날이지만 그거 지나고 나면 약간 후폭풍 내지는 예. 그게 있더라고. 예. 그걸 갖다 따라가기가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쉽지 않은 그런 양상입니다만 어쨌거나 뭐 한번 장은 또 뭐랄까 한번 휘저었다고 할까? 지금은 약간 이렇게 흙탕물 내지는 꾸정물이 좀 이렇게 둥둥 떠서 하루하루가 좀 이렇게 네. 정신사납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의 코럽션 세력들이 다시 매수에 나선 걸 보면 아직 시장이 정리가 다 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요. 일부 정리가 돼야 다시 바닥 따지게 하면서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일주일 조금 다우 기준으로 한 600 내지 800 포인트 오르든 내리든 우리로 코스피가 50 포인트를 갖다가 오르든 내리든 하는 이 장이 왕왕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앞으로 네. 그죠? 그래서 함부로
인버스나 이 레버리지 배팅하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레버리지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국면으로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포트노이는 신났겠네. 그거 봐, 내 말이 맞잖아. 주가는 무조건 오르는 거야. 이러면서. 예, 오늘 마켓리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하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자, 이 정신없는 장에서 이렇게 호랑이 등에 올라타셨습니다. 정신 잃지 마시고 성공 투자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